인터넷은 내 커리어가 끝났대. 나의 비행이 그 비행이었단 이것도 야간 비행 희미해져. 내 존재의 온도마 위에 거위가 날 내놓을지 그냥 내려놓을지. 인터넷에서 이제 내 커리어가 끝났대. 근데 간당간당했지. 나도 이제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선 밖으로 아예 나가겠는데, 튕겨져 나가겠는데, 약간 이 느낌이 있었지. 근데 인터넷에서 저런 얘기들을 보면 되게 씁쓸했지. 근데 앨범을 그만큼 안 냈고, 내 자신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 내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 내에서는 내 커리어는 끝났던 기간이지. 그래, 이런 말들이 많지. 넉살 팔지 않아 곡 내고서 팔았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팔지 않아도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나를 뭐 팔지 않겠다, 어떤 무슨 막 그런 어떤 희부심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거든. 작은 것들의 신에는 그런 얘기조차가 없어. 팔지 않은 어떤 나의 자존감에 대한 얘기였거든. 자존심을 부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뭐 나 짱인데? 오늘 개쩌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니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어디에 가서도 뭔가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제 뭐 방송 힙합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야 저거 뭐 힙합 뮤지션 자존심 다 팔고 막 대머리가 발 쓰네, 야 제대로 파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지. 힙합적인 내용을 빌어서 팔지 않아라는 걸 썼으니까. 근데 뭐 씁쓸하고 그럴 순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반전시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고 난 생각을 해. 앨범이 좀 빨리 나왔으면 사람들이 이제 방송도 하고 저런 음악도 계속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빨리 인지를 시켜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앨범이 늦어져서 아쉬운 감은 있고, 불도 없어 뭐 별로. 이제 슬슬 잊혀져 가는구나. 야 이렇게 지금 슥슥 밀려나가다가 이 경계선을 넘겠구나까지 왔더라고. 이제 예전에 그 작은 것들의 신에서 뭔가 얘기하던 사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회의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그 진지한 모습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는 새로 유입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아차 싶더라고. 아 놀토 나오는 사람, 쇼미 나온 사람, 이런 것들로 남기에는 좀 나도 씁쓸한 면이 있으니까 안타깝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요즘에 내가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 웃긴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이제 유쾌한 사람이지 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모든 세상의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그거에 반대되는 감정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 평생을. 너무 즐겁게 웃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즐거움과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비단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어떤 혼자 사색을 하거나 웃는 시간 외에 웃지 않은 시간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웃지 않는다고 우리가 당장에 우울하거나 막 슬픈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유쾌한 이미지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색을 하거나 어떤 슬픔에 대한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지.